실패 7번, 불안 5번, 절망, 가난, 재앙은 1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 연설 내용에 등장했던 주요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희망의 언어보단 절망의 언어들이죠. 또 연설 내내 먹튀 정부, 퍼퓰리즘, 올드딜, 대통령의 함정이란 원색적인 전체 언어를 총동원하면서 정부 여당을 맹공격했습니다.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이라고 말은 했지만 연설문 어디에도 협치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협치, 실질적 협치, 정치인들이 귀에 닳도록 말하는 협치라는 단어는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볼 날이 정말 있을까요? 오늘의 킹스맨 시작합니다. 킹스맨 요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팬더 요원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민아 요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팬더 요원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까? 네, 시사 팬더라고 부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팬더는 죽순을 먹습니다. 아니, 네, 시사 먹고. 팬더는 시사를 네. 먹는 것 같습니다. 아니, 3주째 네. 얘기하고 3주째 반박하고 3주째 똑같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죽순 협찬이라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죽순 협찬. 네. 죽순 요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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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도 시니컬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박상학 대표, 그리고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재산 누락 의혹에 조선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첫 번째 화제 인물은 정부에 국민소송을 거겠다고 나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입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수감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박상학 대표가 8일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원상성 의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공동 변호인단, 대표 변호인 강현재 변호사죠. 전 출마를 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전광훈 목사가 이제 재수감 되는 당시에 이 박상학 대표,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도 함께 이 자리를 방문했었는데요.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기도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전 목사의 재수감은 네.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규탄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겠다. 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네, 박상학과 정광훈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박상학 대표의 경우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민 단체 소속입니다. 어떻게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연결되는 겁니까? 네, 저도 사실 이 뉴스를 처음 접하고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박상학 대표도 사랑제일교회 신도인가 하는 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어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 박상학 대표는 본인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아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탈북자들의 경제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코로나19를 전국에 퍼뜨렸다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아주 거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삐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에서 소개되는 이분의 발언도 대부분 삐라고 합니다. 예. 네. 네, 결국 어제 전광훈 목사 집 바로 앞에서 이제 재수감이 됐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부대 대표와 함께 많은 지지자들도 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전광훈 목사라든지 이 박상학 대표라든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 재수감 이후에 주옥순 대표는 억울한 심정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이는 정광훈 목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아무 사심도 없고 오로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 이거를 주장한 정광훈 목사님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 글쎄 두
두려워할까요? 사실 우려하는 것이고요. 방역의 이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일 텐데 사실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굉장히 의리의리한 의리 같은데 박상학 대표, 주옥순 대표, 우리 정광훈 목사. 근데 심지어 박상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탈북민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일단 광복절 집회의 박상학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탈북민들 중 약 천여 명이 이 집회에 참석을 했었지만 그중에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확인 결과는 이제 충북 청주에서 올라온 확진자 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시외버스를 이동해서 이제 올라온 것으로 확인돼서 청주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 소송뿐만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탄압을 요지로 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권위에 대해서 또 다른 권위로 대응하겠다.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같기도 합니다. 김민하 의원, 이게 실제로 실행될까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편지는 보낼 수 있겠죠. 편지는 뭐 누구나 네.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네, 뭐 거기도 다 우체국도 있고 할 테니까요. 네, 뭐 보내는 거는 있다. 뭐 네, 네. 보내는데 제가 이제 뭐 백악관도 가본 적이 없고 유엔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드라마 네. 같은 걸 보면 편지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많은 편지 중에 한글로 네. 아마도 아, 영어로 쓰려나 뭐 영어도 한글에서 뭐 한국에서 온 이런 편지 그것도 다소 황당한 네. 내용이 있는 이런 편지를 네. 그런 것들을 누가 읽을까는 좀 의문이고 다만 저분들이 굳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대상이 유엔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뭔가 이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서 세계에 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에 보내겠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우편 투표는 그 불안하다, 우편 투표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우편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우편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한테 뭐하러 네. 편지를 보내는지 잘 이해는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민주주의 시대인데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화제 인물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아들 특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된 부분은 카투사 휴가 규정이 한국군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군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냐일 텐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죠. 서시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런데 이제 병가는 다 썼기 때문에 안 돼서 본인이 연가를 사용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병가는 30일 이내에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가도 갈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대에서 더 연장은 안 된다. 아, 2차까지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휴가를 써라. 그렇죠. 자신의 휴가를 쓰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혼동하는 게요. 이게 지금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말 같은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출이 가능해요. 예. 평일에도 9시 전에만 들어오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 주한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이게 우선 적용된다고 있어요. 거기 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 보관한다고 돼 있어요. 아, 제가 그 여쭤볼래요. 네,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의 병가와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휴가 같은 경우는 복무 규정상 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병이 났을 때는 병가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병이 병가에 맞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병이 병가에 맞춰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청해서 연장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방부는 여러 가지 규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네. 처음에 밝혔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만 병가는 한국군 지침에 따른다. 이런 것이 이제 중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가는 무조건 한국군에 따져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 부득이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가시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한국군은 5년을 보관해야 되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은 1년이기 때문에 없어졌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보관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미 육군이 이제 가지고 네.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진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많은 이제 의혹을 네. 낳게 되겠죠.
일단 서류 보관 기간이 1년이다. 이건 카츠샤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서류가 없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이걸 갖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츠샤 추가도 미국 규정에 따른다는 현근택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목록으로 반박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측은 추장관 아들 변호인 측의 입장에 대해서 카투사가 업무상 미군 지휘를 받는 건 맞지만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카투사 장병과 한국군 장병의 행정관리가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장관 측이 궤변을 내놓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다라면서 카투사 휴가가 주한미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 의원이 국방부 답변 자료까지 첨부를 했는데요.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면서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 업무는 육군의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창성 의원, 이게 국방부가 하태경 의원한테만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검찰한테도 답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뭐 당연히 검찰에게도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밝혀야 되고요. 지금 왜 수사가 8~9개월 동안 이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있는데 뭐 외압이다 일부러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군 관계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 기무사를 통해서 보안상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보안상 검토를 받는 시간이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지금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당직 사병이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직 사병은 그날 당직 서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소관했었던 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만약에 이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려면 보안상 허락을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방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의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어제 현근택 변호사의 뉴스공장 출연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반론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 입장을 재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카투사가 업무상 미군 지휘를 받는 건 맞지만 추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는 국민의힘 측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미군 규정은 문제가 없으나 한국군 규정에는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오늘 뭐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 생각인데요. 네. 아, 일단은 그 말씀처럼 이제 카투사가 미군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휴가라든지 일반 인사에 대한 거는 한국 그 파견 대장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어찌 보면 결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휴가에 대한 거는 카투사 규정, 그 주한 미 규정과 한국군 육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뭐 저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군 규정이 이해한다거나 하태경 의원처럼 뭐 외출 외박은 뭐 카투사 규정에 이해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휴가는 뭐 육군 규정에 이해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동시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투사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군과 미군사를 연결하는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죠. 적용 사례가 많을 텐데 휴가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규정이 좀 있던데요. 사실은 주한미 육군 규정 600-2라는 서류가 있던데 아마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4-4의 A항 청원 휴가 규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청원 휴가 사실은 이 휴가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우리나라 육군 규정과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 정기 휴가는 28일, 청원 휴가는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청원 휴가는 이제 부상인 경우 갈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를 일일이 뭐 승인 받아야 되지만 이제 이 카투사 규정 정기 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문서로 보고는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인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경우에 휴가를 청원휴가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카투사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네. 뭐 개인 가족 모임 한다고 우리나라 뭐 군대에서 휴가 간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 규정이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그런 규정이 있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카투사 같은 게 개인 가족 모임을 이유로 청원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승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게 결국은 카투사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 만약 네. 거기 없거나 빈팀 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카츠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네네. 서류 보관 기관의 문제입니다. 1년이나 5년이나 이거 논란이 끊임없이 있고 이게 의혹을 증폭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 이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것도 이제 아마 그 카츠사 규정에 보면 외출 외박에 대한 모든 카츠사 요원에 대한 외출 외박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는 데 돼 있어요. 네. 뭐 저도 뭐 어제 뭐 서류냐 뭐 기록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기간이 1년이냐 5년이냐인데 뭐 이렇게 카츠사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거나 이러면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는데 일부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사실은 그 서류 보관은 주한 미군에 소속되는 한국군 파견대에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뭐 한국군인지 제 신분은 한국군이지만 이제 미군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년인지 5년인지 제가 보기에 이 규정 자체가 조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뉴스 공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논란이 조국 프레임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찬스로 뭐 대학을 가고 뭐 의대를 가고 뭐 한 거 아니냐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분도 뭐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니냐, 황제 휴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이미 수술했습니다. 네, 1년 6개월 전이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진단을 받아서 군대 가기 직 가서 다시 한쪽 무릎을 수술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뭐 저는 아마 그게 면제 사유가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뭐 양쪽 다 수술하고 이랬으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봐요. 근데 네. 뭐 정치인 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 건데 뭐 처음부터 병이 없던 병이 군대 가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네. 군대 가기 전부터 수술을 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쪽도 그런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뭐 진료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담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휴가를 간 것인데 그걸 자꾸 뭐 황제 휴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 과도한 뭐 정치적인 어쨌든 의도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프레임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아들 장관 아들이죠. 서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제2의 조국 사태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의혹에 관련돼서 참 많은 인사들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되잡이라 느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결국 제2의 조국 사태가 되고 말았다. 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이 사회의 희극이자 비극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의원은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식에게 특혜를 네. 주는 과정에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언어로 특정한 사안을 규정하는 것일 텐데요. 보면 아파 찬스다, 뭐 제2의 조국 사태다, 또는 뭐 반칙왕이다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이 상황을 어떤 것이다고 정의 내리는 것 같긴 합니다. 김명환 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뭐 피곤합니다. 직업이 제가 시사평론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뉴스를 하루 종일 봐야 되거든요. 네. 아, 피곤하고요. 특히 피곤한 대목이 뭐냐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네. 이건 뭐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거 뭐 조국이랑 뭐가 달라? 이거 윤미향이랑 뭐가 달라? 이거 최순실이랑 뭐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은지 다른지는 사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교 평가할 부분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뭔지가 밝혀진 다음에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건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뭐 조국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앞에 쭉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일종의 네. 프레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야당이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20대들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감수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좀
뭐야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고 네. 싶은 그런 의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네. 뭐 정치 윤리적으로 이것이 뭐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또 야당이 그런 거를 뭐 굳이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뭐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여러모로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도 엇갈리고 있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군 관계자들의 얘기들도 네.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진실이 뭐냐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네. 예를 들면 부대나 뭐 이런 쪽에 전화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부대 관계자들이 청탁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은 뭐 있었다는 것까지는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뭐 김치찌개집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나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네. 검찰 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검찰 수사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고를 안 받는다. 그리고 이런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검찰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찬석 평론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공수처, 검찰개혁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싶은데.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의혹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야당은 공수처 프레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구 전략을 세워놨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조 용의가 있다.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해서 공수처 설치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일각의 시각을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이제 연설하면서 다 무마를 시켜버렸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후에 가서도 특별감찰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진짜 공수처 설치를 협의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일단 야당은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추미애 장관이 일단 빨리 나서서 수사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김민아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빨리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진실 그대로 받아주면 좋은데 만약에 언론이나 또는 야당에서 이걸 또 프레임 전환을 해서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 생기는 거 주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무마하라는 거로 오해할 수가 있다. 검찰들은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이 돼버리면 말을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진실은 멀어지고 프레임 전쟁이 또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빠 찬스 추미애 장관은 엄마 찬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미안해. 뭐 이런 거 계속 또 돌리고 있고 결국은 이 진실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의혹만 커져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검찰이 만약에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 의혹은 쉽게 가라앉을 수 없다는 네. 것이죠. 만약에 무혐의로 결론낸다. 불기소 처분한다. 그럼 검찰이 법무부 장관 눈치를 봤다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그냥 혐의를 내리면은 네. 이건 없는 걸 야당 눈치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수처 발목을 잡았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를 받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여론이 왜곡됩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매우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20대들과 추미애 장관 이슈 연관이 깊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당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여러모로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20대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거나 네. 이렇게 직접적인 자신과 가까운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20대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년 동안 군 복무를 이제 대한민국의 남성 또는 뭐 여성 일부도 뭐 이 장교로 복무를 하지만 어쨌든 군 복무들을 했습니다. 네. 각각 다른 조건에서 군 복무를 하긴 하지만 대개는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렇죠. 겪은 현실과 너무 이것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의심이 되고 이것은 뭔가 다른 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정치권의 외압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네. 그것 이상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네. 그리고 당
그리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 정치적 맥락에서 안심에 안심시켜줄 수 있는 20대가 됐든지 간에 뭐 부모가 됐든, 그 부모 세대가 됐든지 간에 네.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액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정치적 액션이라는 건 어떤 꼼수나 무슨 이런 프레임 이런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떳떳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행위들은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진짜 군 전문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점 같은 거 보러 가면 그 역술인 분들께서 아 2년 뒤에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개그맨 지망생이었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근데 그분의 말이 이제 틀리진 않았던 게 아, 포상휴가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총 쏘면 무조건 만발이고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시집기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무조건 1등하고요. 그래서 포상휴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전경이었는데 휴가를 적게 받은 사람과 저랑 비교해 봤을 때 일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건 이제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범위 안에서의 차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또 부대마다 조금씩 또 규정과 기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 곳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전 듭니다. 근데 군인이 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포상휴가를 많이 받을 예. 정도. 그때 전성기일 때만 좋았고요. 그 해수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포상휴가가 없더라고요. 아, 저도 짧게 그래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제 대국민 이제 라떼 대회가 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 때는 이렇게 됐었다. 아,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겪었다고 해서 다른 부대도 공통적으로 겪었던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네. 내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부대도 똑같이 안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섬에서 군 생활했는데 섬은 외출이야 외박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휴가를 나가면 무조건 17일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대를 갔던 분들은 17일씩 해군이 휴가를 나갔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이건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게 카추사도 나는 카추사였는데 이런 일 있을 수 없다 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 카추사였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결국 진실은 검찰 수사권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포인트를 꼭 짚고 싶은 것이 뭐냐면 추 장관의 청문회 때 분명히 이게 나아졌어 불거졌던 문제고요. 그랬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추 장관 아들 진료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네. 의심스럽다. 진짜 아픈 거 맞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현근택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진료 기록을 공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하나가 무마가 되면은 그 전에 있던 무마된 것은 남지 않고요. 또 다른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은 끝나면 제발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올바른 언론의 태도 또는 국민들 여러분들 역시도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제대로 사안 똑바로 보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킹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11억 재산 누락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분은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될수록 저도 6개월 만에 11억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게 별로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명 동교동계 수지라고 불리는 기자 출신 국회의원 조수진 의원의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리슨 스타트! 이름 조수진, 1972년생 올해 나이 49. 반년 만에 통장 잔고에 11억이 등장해서 폭풍 구설수에 오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전북 익산에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뒤 고려대 불어불문학과에 입학. 1996년 국민일보에 입사해서 기자로 첫걸음을 뗀 뒤 2004년 동아일보로 이직한 기자 출신 국회의원. 기자 시절 얼마나 승승장구했던지 정윤재 게이트와 CJ 비자금 수사 등 특종을 쏟아냈는데 다섯 번에 걸친 이달의 기자상, 올해의 여기자상, 한국신문상 등 상만 있다 하면 싹쓸이했다는 풍문. 특히 만 27살의 나이에 2001년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는데 현재까지도 최연소 수상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 비밀. 게다가 소속 언론사의 첫 여성 검찰 기자, 첫 여성 정당 기자, 첫 여성 청와대 기자 등 여성 최초 타이틀 부자. 언론계에서 조수진 기자 모르면 간첩이었던 찬란한 시절이요. 2010년에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까지 지내며 언론인으로 승승장구.
하지만 남 모르는 큰 꿈을 키웠으니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 돌진형인 그녀 바로 국회의원 곧바로 미래한국당 대변인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 정치인으로서도 꽃길을 펼쳐지는가 싶더니 최근 11억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 SNS를 통해 실수로 누락했다며 해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고발까지 당한 상태. 동료 초선의원 김남국 의원은 10수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공개와 관련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그런 실수를 바짝 약을 올리고 있으니 아 형 살살해. 현재는 특종 대신 자신의 재산 11억의 출처를 해명해야 하는 조수진 기자. 자 여기까지 조수진 의원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한눈에 다 들리는 프로필인데요. 조수진 의원에 대한 여러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창성 의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조수진 의원이죠. 이제 네. 기자 시절부터 굉장히 이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었다라는 평가를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 익산 출신이고 이제 동아일보라는 보수 일간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보수 일간지에서 호남 출신 기자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중에 또 여성 기자를 찾아보긴 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민주당 계열이라든지 또는 동교동계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었던 사람들과 훨씬 더 빠르게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고 실제 본인이 밝혔을 때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은 다 받았고요. 최연소 상 받은 것도 아직도 조수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인데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동교동계 수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아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였군요. 네. 조수지가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걸그룹 미스 A의 수지 씨. 예, 맞습니다. 네, 수지 배우. 네, 지금은 네. 배우로도 유명한데. 네. 그러게요. 킹시맨 헤더도 지난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11억 재산은 누락했다. 이게 실수일 수 있는 것이냐. 뛰어난 기자이긴 한데 깜빡하는 정치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 네. 조수진 의원과 저는 작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네. 종편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많이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가끔씩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수진 의원이 조수진 기자였다면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썼을 것이며 네. 어떤 평론을 했을 것인가 네. 누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11억 정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연대라고 네. 합니다. 김한매 상임대표가 일단 고의성과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국교 의원이 네. 이 재산 신고 누락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을 당했고 그 당시에 의원이 된 사람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입니다. 전례가 있군요. 네, 네 지금 오찬석 의원의 그 요원의 질문이 참 아플 것 같은데요. 기자였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아,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법정에서 소명된다면 의원직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싶은데 맞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뭐 맞는 얘기고 다만 이제 그 11억의 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의 문제면 네. 그 자산 가격의 평가라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선관위가 정상 참작을 할 것인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건 현금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돈 많은 사람들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11억이 뭐 있는지 없는지 착각할 정도에. 저도 많이 부럽고 저는 뭐 만 원만 없어도 통장 잔액이 만 원만 차이가 나도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 일인데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지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네. 뭐 합성 수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지가 아, 폴리에스테르 수지 네, 네. 사람 이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네. 놀랍습니다. 네, 네 합성 수지 말씀. 네. 자 조수진 의원의 재산 누락 의혹에 관한 선관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추후에 소식 전해지면. 킹슈맨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킹덤 순서입니다. 11,105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대학생들은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반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소송을 막아내는 데는 너무나 재빠른 학교 본부의 태도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 환경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비대면 시대, 지금 대학가는 등록금 전쟁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요약해 주실까요, 김민아 의원? 네,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뭐 모든 수업을 다 비대면으로 하느냐, 이건 대학마다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과목마다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게 실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부과되는 이런 과목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해야 될 수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금을 우리가 냈는데,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냈는데 이걸 환불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환불해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아이템이 여기 오게 된 것이겠죠. 네. 네. 여기 계신 우리 킹슈맨 요원분들께서는 그 대학교 가면 무슨 로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시절. 네. 그 어떤 로망들이 있으셨습니까? 저요? 저는 뭐 대학교 캠퍼스 커플? 그냥 수지 닮은 대학생과 캠퍼스 이루셨습니까? 커플. 그 로망? 이뤘습니다. 네. 그랬군요. 수지랑 안 닮았습니다. 네? 수지랑도 안 닮았네요. 학생.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자취하는 거. 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대학교를 왔기 때문에 자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네. 무조건 통학하라는 부모님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취를 못 해본 게 너무 천추의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여자 선배님과 만나는 연애를 해보는 모두가 네. 정말 간절한 꿈이었거든요. 네.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김민아 의원께서는 네, 저는 뭐 로망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저도 뭐 수원이 고향인데 네. 네, 대학도 이제 수원에 있는 대학을 가서 걸어 다녔습니다. 대학을. 그래서 뭐 로망도 없고 네. 집이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대학을 다녀도 되는 거냐 이런 슬픔도 있고 그 네. 와중에 나는 락커가 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가져서 네, 뭐 수업도 안 들어가고 기타 연습만 했는데 락커는 못 되고 이제 킹슈맨이 됐네요. 네. 네. 아,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셨네요. 네. 예. 킹스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킹슈맨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엠요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알바를 못 하니까 그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원은 너무 강하게 이뤘습니다. 이 등록금을 내야 되면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어야 네. 되거든요. 특히 방학 때는 더 많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예, 건설 현장 일용직을 방학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영문과에 온 건지 건축학과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네. 알바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킹덤 스페셜 퀴즈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중 요즘 대학가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입학식, 2번 MT, 3번 축제, 4번 소개팅, 5번 등록금. 정답은 역시 이 오창석 요원이 재치 있게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등록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5번은 무조건 있겠죠. 네. 당연히 5번 이제 고정값으로 가고요. 네. 축제 하면은 난리 납니다, 이제. 네. 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축제 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지금 축제하면 가면 파티 하는 거죠. 네. 안 되는 것이고. MT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입학식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소개팅은. 네. 그래도 뭐 1대1로 마스크 쓰고 나와서 상대 얼굴이 마스크를 벗겨졌을 때 어떻을까. 이런 뭐 설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4번, 5번 정도는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두 개였고요. 4번과 5번. 소개팅과 등록금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개팅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만 해주면 되니까,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 마스크 쓰고 만나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하고요. 이 등록금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 실제로 가는 일수는 얼마 많지 않은데 등록금은 그대로란 말이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등록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수업의 질 문제 때문이잖아요. 비대면 시대의 대학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 온라인을 통한 이제 강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교수님들의 경우에도 사실 이 강의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책과 이런 이론과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자신의 강의 자료를 만들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새로운 카메라
새로운 전자기기, 저 같은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연령대가 높거나 하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한 5, 6년 전에 찍었던 동영상은 그냥 이제 좀 트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니 저렇게 오래된 얘기를 내가 다시 또 이 돈 내고 앉아서 저 동영상을 똑같이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분노를 또 느끼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실 1학기 때는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을 좀 우격다짐으로 했는데, 그때도 그런데 가을쯤 되면 코로나19 좀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철저하게 준비를 못했는지 2학기 때도 좀 그렇게 매끄럽게 좀 비대면 수업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맞는 게, 요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최고 수준의 인강을 보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인데 그렇죠. 대학교 와서 갑자기 대학 교수님들은 이 인터넷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갑자기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비교를 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수업 질 문제가 나오고요. 수업권 얘기 나오고, 그러니 등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성 의원, 이 관련돼서 통계 자료가 좀 있죠? 네, 일단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이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등록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99.2%. 네, 필요하다가 99.2%입니다. 이게 0.8% 필요하지 않다는 분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1%네요. 그렇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등록금 반환 규모는 반액을 해야 된다가 55%, 절반을 조금 넘고요. 전액이 95%고요. 등록금의 20, 30%를 반환해야 된다라는 규모가 28.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들이 등록금 감면을 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6월 15일 기준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논의가 없다, 결정된 바 없다, 또는 뭐 감면할 예정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요. 유일하게 건국대학교가 다음 학기 2학기죠. 등록금 일부를 일부입니다. 감면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건대 결정 역시도 뭐 아주 설득력 있지는 않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건국대의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학교 측하고 모여서 이제 좀 협상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협상을 통해서 일부 이제 등록금을 감면해 주거나 돌려주는 이런 합의를 이뤄낸 거죠. 다만 이 돌려주는 뭐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몇십만 원 수준의 이런 액수이기 때문에 보장 뭐 8.3%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건국대 수준의 이런 합의를 통해서 등록금 감면을 결정한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가 많이 그래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놓고 교육부하고 실태 파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교육부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 그리고 지금의 재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건전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금 감면에 한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대학들의 주장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발 유학생들이 감소를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러모로 또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늘었는데 등록금만 감면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등록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구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앞서도 뭐 그래픽으로 많이 나왔지만 대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정 비리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었고, 과연 등록금을 내면 이게 100% 다 수업에 들어가는 거냐? 기업이 말이죠, 대학이 기업도 아닌데 부동산 투자하고 펀드 투자해서 손실 보고 이런 사례들도 막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학의 재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일단은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코로나 감염병 사태 때문에 대학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해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비대면 수업이어서 수업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수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의 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교수마다 과목마다 또 이런 방식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그냥 PPT만 띄워놓고 그 PPT를 넘기는 것만 이제 학생들이 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수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비라든가 실습비가 이제 그것을 냈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실습이나 실험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예술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네.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서로 이제 책임을 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부 등록금이라도 반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자, 오늘의 킹덤에서는 대학가는 지금 등록금 전쟁 중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대학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봅니다. 수업도 없고 축제도 없고 MT도 없는 대학가, 왜 등록금만 그대로일까? 네, 김민아, 오찬성 요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 투캉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또 하나의 팬데믹, 코로나 블루. 방역 풍선 효과 막아야 산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전에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6명, 그중에서 지역 감염이 144명, 해외 유입 사례가 12명이었는데요. 총 확진자 증가 수와 또 그 지역 감염 확진자 수 모두 어제보다 20명 이상씩 증가를 한 모습이고, 특히 수도권에서만 또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또 사망자 역시도 3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원래 방역당국의 목표는 이제 2.5단계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번 주에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숫자를 100명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면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치하는 것을 바랐거든요. 근데 지금 주 중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0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기대대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라는 대로 2.5단계를 이번 주로 종료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 상태대로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 좀 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중증 환자가 어제보다 4명이 늘었고 또 어제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3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중증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사망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되고 또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9월부터 국내에서 항체 치료제가 생산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중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고 부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어제부터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1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2상,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지금 승인 검토 중인데 네. 2상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생산도 9월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헷갈리실 분이 있겠습니다. 약이라는 건 1상, 2상, 3상이 지난 다음에 약이 나와야 되는데 왜 2상, 3상 시험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약을 생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에 비상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사나 혹은 방역당국이 2상, 3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상, 3상 시험이 국내와 국외에서 진행되면 네. 그것과 병행해서 공장에서 생산체제를 갖춘 다음에 네. 2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올해 연말이라도 곧바로 약을 생산을 해서 긴급 승인 같은 절차를 통해서 꼭 필요한 위중 환자들에게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사용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이렇게 서두르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렘데스비르입니다. 그런데 렘데스비르 같은 경우에는 투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치료제 소식 그나마 희망이네요. 자, 오늘 13일까지 계속되는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킹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